네, 2022년 1월 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 정영진이 보여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입니다. 과거에 저보다 선배 기자들은 재벌들을 제법 취재했어요. 근데 요즘 기자들은 재벌 취재를 어려워합니다. 재벌들한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사는 것을 보여줘서 화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함영준 오뚜기 그룹 회장 딸인 함현지 씨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유튜브로 보여주고 요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관심을 끌었었죠. 그리고 이 정부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가끔 쓰는 글들이 또 이분이 재혼을 아직 이혼은 못했지만은 뭐 사실상 재혼 관계에 있는 부인하고 낳은 그 딸 이야기를 쓰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재벌들이 굉장히 재벌들은 언론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재벌분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단연코 많은 관심을 끄는 재벌은 신세계그룹 부회장인 정용진입니다. 뉴스로 보게 되면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최고의 관심이지만 그래서 역시 일반인들의 관심을 잡아끄는 건 정용진 회장인 것 같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는데 그 팔로워가 7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1월 6일날 밤 11시경에 조선일보 신문 기사를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소국이 감히 대국은 중국이죠. 아나무인인 중국에 항의 한번 못해 대한민국의 절박한 문재인 정권의 위상을 보여주는 기사를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이 기사에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이자 국가주석인 시진핑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이 캡처만 하고 나서 정영진 부회장은 별다른 글은 적지 않았는데 해시태그를 하고 멸공, 승공, 통일, 방공, 방첩, 대한민국이 영원하라. 이것도 지워라. 대한민국이 대국이다. 이것도 폭력 조장이냐? 라는 글을 달았습니다. 최근에 이 정영진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은 게시물을 올렸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이게 폭력 그리고 선동이라며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도 폭력 조장이냐, 승공통일, 멸공 뭐 이런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처음에 정 부회장이 앞서 올렸던 글 그걸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를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은 시스템 오류라면서 삭제 하루 만에 복구 조치를 했었죠. 그러나 정영진 부회장은 일단 지운 것이 불만인 듯 이것도 지워라, 이것도 폭력 선동이냐, 폭력 조장이냐 이런 태그를 담아 올린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자 캡처한 기사를 올리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숭중정책으로 가죠. 중국한테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팽창주의를 비판하는 댓글이 엄청 붙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정영진 부회장은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 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많은 댓글이 붙었는데 딱 중국 공산당 관련된 기사를 올린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을 끌자 다음날 정영진 부회장은 이걸 지워버리고 다른 기사를 올렸습니다. 세계일보 기사를 캡처해서 올렸는데 그 기사의 제목은 지금 보시는 대로 북 김정은 체제 10년 핵미사일 고도화 악순환 반복 그런 제목이 달린 겁니다. 이 기사에는 김정은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붙인 새로운 글에서 정영진 씨는 나는 나의 멸공은 중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생각하는 멸공은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키자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의 멸공은 오로지 우리 위에 사는 애들 갈로 열고 북한 한 다음에 북한에 대한 멸공이고 나랑 중국이랑
연결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전날 올렸던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조선일보 기사에 시진핑 얼굴이 들어가 있는지는 몰랐다면서 이렇게 썼죠. 대한민국을 소국으로 취한 것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반감 때문에 나온 반응이었다. 다들 괜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란다 라는 글을 썼죠. 정영지 씨가 아주 재벌이 되게 은둔하는데 세상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정영재 씨하고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내외종관이라는 건 아십니까? 사촌입니다. 사촌. 정영진 씨는 이재용 씨의 고종사촌이고 이재용 씨는 정영진 씨의 외사촌입니다. 정영진 씨의 어머니가 이재용 씨 아버지의 여동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정영진 씨의 어머니하고 이재용 씨의 어머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의 올케 사이, 뭐 사이가 안 좋다라는 게 대표적으로 신의 올케 사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투옥돼서 고초를 치르다가 최근에 가석방됐지만 상당히 고초를 많이 치르고 있죠. 근데 조용히 인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영진 부회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알리고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사촌인데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인 삼성. 삼성 창업주는 이병철 회장이죠. 그분의 부인은 박두을 여사였습니다. 두 분은 삼남 오녀를 낳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호암자전이라고 이병철 회장의 호가 호암이잖아요. 그 호암 선생이 쓴 자서전이 호암자전인데 거기에 보면은 혼외자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일본인 부인은 나고 낳은 사이인 일남일녀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남육녀입니다. 자녀분은. 첫째는 이인이신데 딸이죠. 이분은 이제 결혼해서 그 집안은 한솔그룹으로 이어지고 있고 둘째가 이맹희 씨, 첫 번째 아들인데 이맹희 씨는 함성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거론됐다가 이제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인 이재현 씨가 지금 CJ그룹을 이끌고 있죠. CJ, 옛날 제1재단그룹. 그 다음에 셋째가 이창희 씨인데 둘째 아들이죠. 이분은 세한그룹을 만들어서 끌고 있고 그 다음에 넷째가 두 번째 딸인 이숙희 씨인데 이숙희 씨는 LG그룹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구자학 씨하고 결혼해서 지금 구자학 씨는 지금 LG그룹 산하의 LG그룹 범 LG그룹에 속하는 아워홈그룹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순희 씨가 다섯째인데 이분은 세 번째 딸이죠. 이분은 서강대 교수를 지내신 김규 선생님하고 결혼해서 이제 김규 씨는 사학과가 아니니까 그쪽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여섯째는 넷째 딸인가요? 이덕희 씨인데 이분은 이종기 씨와 결혼했고 이종기 씨는 삼성화재의 회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가 되나요? 이건희 씨가 이제 세 번째 아들, 삼남이죠. 그가 이제 삼성의 후계자가 되면서 삼성그룹을 이끌다가 돌아가셨고 그의 아들인 이재용 씨가 지금 삼성의 부회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두울 씨가 낳은 마지막 딸이 이명희 씨입니다. 이분은 이제 신세계 그룹을 이끌게 됐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정용진 씨죠. 그리고 일본 부인이 구로다 씨가 있었죠. 그분한테 난 아들이 이태휘라고 있고 또 딸로 이혜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이 두 분은 일본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하여간 박두울 여사한테는 8명의 자녀가 났고 그 중에 제일 끝이 7번째 8번째가 이건희 씨의 부인이 홍라이 두 분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재용 근데 마지막 8번째가 이명희 씨가 낳은 아들이 정영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둘이 이재용과 정영진은 68년생 잔나비띠, 원숭이띠, 동갑입니다. 둘이 동갑이다 보니까 신의 올케 사이에 경쟁이 작용했을까요? 작용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길을 두 사람이 걸어옵니다. 이재용 씨는 경기초등학교, 사립학교죠. 여기 나오고 청운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복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서양사과를 나왔습니다. 정영지 씨도 동기동창으로 경기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뺑뺑이로 돌렸기 때문에 시험 보지 않았으니까 동성 중에 배정이 돼서 동성 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는 다시 경복고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경진과 이재용은 초등학교 동기고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둘 다 공부를 잘했어요. 경복고에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왜 아느냐고요? 제가 경복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보다 한 7년 후배들 됩니다, 이 친구들이. 근데 저희 담임선생님이었던 분이 요 둘 중에 한 명의 담임선생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영진이 담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친구가 재수 안 하고 그대로 서울대를 가는데, 아까 이재용 씨는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가고 정영진 씨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갑니다. 공부 둘 다 잘했죠. 근데 학생 때는 이재용 씨는 아주 모범생 조용했고, 정영진 씨는 좀 운동도 하고 막 공부도 하지만 이렇게 설치는 스타일이었답니다. 정영진 씨는 서울대학교 졸업 안 했습니다. 중퇴를 하고 미국으로 가서 브라운 대학이면 거의 뭐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이죠. 거기서 경제학을 졸업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이혼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재용 씨는 옛날에 이제 삼성이, 지금은 이제 CJ가 삼성그룹에서 분리해 나갔지만 범삼성가죠. 그 제1제당에서 미풍이라고 하는 조미료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미풍은 안 쓰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에 앞서 우리나라 조미료계에서 선두 기업이 미원입니다. 미원. 미원이 우리나라 조미료계에 싹 휩쓸었습니다. 뒤늦게 삼성에서 제1제당에서 미풍을 내놔갖고 미원 미풍 경쟁이 셌는데 미원이 이겼습니다. 그 미원 그룹이 그 후에 이름을 바꿔서 대상그룹으로 바꿨는데, 이 대상그룹하고 삼성그룹은 굉장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대상은 호남 쪽이고 삼성은 영남 쪽이고 해갖고. 미풍과 미원의 경쟁이 셌는데, 경쟁이 굉장히 셌는데, 그 미원 대상그룹의 따님이 임세령 씨입니다. 그 임세령 씨하고 이재용 씨가 결혼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죠.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일남 일녀를 낳았는데, 두 분은 불행히도 이혼했죠. 그 다음에 정영진 씨는 그 유명한 여배우 고현정 씨랑 결혼했습니다. 일남 일녀를 낳았지만 역시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이재용 씨는 아직 재혼을 못하고 있는데, 정영진 씨는 띠동갑인, 같은 잔나비띠인 12살 연하의 한지희 씨, 음악가 플룻분, 플룻리스트랑 결혼해서 일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남 이녀죠. 한지희 씨가 낳은 일남 일녀는 이란성 쌍둥이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희 씨도 한번 이혼한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부친은 대한항공에서 부사장을 지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재용 씨도 둘 다 이혼을 한 것까지도 비슷한데, 이재용 씨는 재혼을 못하고 정영진 씨는 했습니다. 이렇게 둘의 공통점을 쭉 보면은 신의 올케 사이에 라이벌 의식이 작동하지 않았나라는 게 좀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신세계는 삼성 못 찾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지금 삼성전자의 자산은 457조. 이거는 일본에 있는 최고 그룹들하고 비교해도 거의 1, 2위 다툴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인 현대자동차가 200몇조, 뭐 SK가 200몇조, 그러니까 더블로 많죠. 뭐 못 따라갑니다. 신세계는 한 46조,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CJ 얘기인데 CJ가 34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인 한전이나 뭐 가스공사 집어넣으면 조금 변화가 있긴 하지만, 삼성은 부동의 1위, 그 다음에 신세계는 재벌 11위, 뭐 CJ는 한 14위쯤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영진 씨도 부회장, 이재용도 부회장이지만 정영진 씨는 이재용, 삼성만큼은 기업을 키우기가 본인의 생존에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삼성그룹은 특이하게 정치권에 거리를 뒀어요. 삼성이 절대로 정치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로비력은, 대정치 로비력과 정보력은 저희 기자들보다 더 빠릅니다. 굉장히 국정원하고 경쟁에도 빠릅니다. 그러나 정치에는 직접 참여 안 해요. 근데 현대그룹은 좀 달랐습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은, 저도 취재를 직접 했었고,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서 국민당이란 당도 만들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었습니다. 떨어져서 그렇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인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도 국회의원을 오래 했고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하면서 노무현 씨가 출마를 해서 이제 본인은 대선까지 못 나갔지만 현대그룹은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몽준 회장 이후로는 현대그룹에서는 정치와 굉장히 거리를 두고 불가운입니다. 삼성의 창업 중인 이병철 회장은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정치에 불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의 아들들을 지나서 손자 때에 와서 손자들이 대부분 조용해. CJ 회장도 조용하시고 그런데 딸 쪽으로 간 정영진 회장만은 거침없이 이제 사회 문제에 참여하죠. 전 이걸 보면서 상당히 신선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라. 아니 뭐 재벌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툭툭 얘기해 주면 좋죠. 그분이 얘기하게 되면 말 못하는 이 민초들도 입을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랬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한자로 옮기면 뭘까요? 신세계 아닐까요?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경쟁을 합니다. 굉장히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경쟁 끝나고 나면 타사 기자들하고도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제가 좋아하는 월간조선 기자 중에 배진영 차장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 정영진 부회장 건 거론하면서 신세계 그룹의 사과가 바뀌었다. 그룹 사과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뭐냐고 합니까? 멸공의 횃불.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하면서 멸공의 횃불. 이렇게 해서 저를 한번 빵 터지겠습니다. 정영진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걸 보게 되면 아 신세계 그룹의 사과가 바뀌지는 않았겠죠. 정신은 멸공으로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즐겁고 재밌습니다. 공산주의하고 재벌은 양립할 수 없죠. 재벌을 싹싹 빨아당겨가지고 인민에게 나눠줘서 표를 얻고 그렇게 해서 전부가 가난하게 만든다면 장기 집권하자는 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벌들은 다 알면서도 직접 나서지 않는데 정영진, 고등학교 때부터 이재용과 다른 캐릭터를 쭉 만들어왔고 또 어머니 영향, 어머니끼리의 경쟁 탓인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정영진 부회장이 시진핑과 김정은을 결혼하면서 멸공, 승공, 대한민국이 대국이다 탁탁 던지는 말이 상당히 유쾌합니다. 한번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